뜨신 친구들 안녕 안녕 와 러블리한 아동용 카디건이야. 아, 네네네네. 아주 핑크핑크 러블리한 어, 아동용 가디건을 들고 왔습니다. 에, 또신 어, 채널 최초의 에, 소매 달린 어, 가디건 영상. 예, 아, 네네네네. 어, 뭐 지금 이게 색상이 핑크라서 그렇지. 뭐 이렇게 어, 무채색이라든지 다른 색으로 뜨면 이제 남녀 어, 디자인 자체는 남녀 어, 별 상관이 없어요. 어. 네. 자 이렇게 어, 디자인 자체가 심플하기 때문에 어, 색상을 요렇게 어, 무난하게 하면은 뭐 남녀노소 다아 아, 남녀노소는 아니고 남자애나 여자애나 다잘 맞겠죠? 아, 네네 그래서 색상은 잘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무튼 지금 어,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떠놓은 이 샘플을 지금 사이즈를 잠깐 알려드려 보면은 지금 이게 옆으로 품이 보시면 대략 한 33, 4 정도 나와야, 그죠? 음, 그리고, 기장이 뒷목부터 요렇게 하면은 37, 어, 37 정도 나옵니다. 37. 그리고, 소매가, 소매가 여기 어깨 끝에부터 이렇게 위까지 하면은 어30뭐요 음 끝에서부터 하면 대략 33 정도 나오네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니까 어 뭐랄까 약간의 그거 사이즈 늘리는 거나 줄이는 거는 어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거예요. 음. 아마도 품은 웬만해서는 다 괜찮을 거고, 이제 길이만 여기서 좀더 길게 해도 더큰 아이 사이즈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음, 어, 여기, 여기 또 공책에 잠깐 또 그림을 기리면서 한번 어, 설명을 해 볼게요. 어, 아동용 가디건. 어, 바늘은 5.5mm를 사용해 볼 거예요. 5.5mm. 참고로, 지금 이거는, 지금 오늘 사용할 실은 요건데, 제가 요즘에 계속 이 실만 사용하고 있죠? 어, 이게, 음, 이게, 그니까, 러 이렇게 줄, 그니까, 자로, 줄자로, 이렇게 두께를 재면 요런 느낌, 한, 2, 3, 3mm 정도 느낌? 음, 3, 2.53 정도 되는 느낌인 것 같아. 지금 눌려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 3, 3mm? 2.5 3mm? 그리고 지금 얘는 제가 이 실에다가 모헤어를 한겹 섞었던 건데, 어, 이번에는 모헤어 없이 그냥 이 실로만 단독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뜨면은 얘보다는 좀더 사이즈가 조금 더 작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등판을, 음, 등판을 요렇게 먼저 짜겠죠 등판을 요렇게 짤 겁니다 시작은 60코로 시작할 거예요 대바늘 마코로 그리고 어 지금 일단은 60코 잡으면은 어. 그래요 일단은 60코를 잡아 볼게요 일단은 그래요 그래요 일단은 이렇게 잡아가면서 뜨면서 또 진행하도록 할 거니까 어, 나중에 옆선을 좀깨매 줘야 되니까 실을 좀 넉넉하게 남기시고 어, 대바늘 마코로 뭐 어, 일단은 이렇게 60코를 잡아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엄지 및 검지 이렇게 아직 대바늘 기초를 안 익히신 분은 뜨신에 대바늘 기초 뜨신 막코 어, 뜨신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대바늘 기초 검색하시면은 나오니까 거기서 일단 기초를 어, 코 잡는 거랑 겉뜨기 안뜨기 정도만 호다닥 연습해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음, 일단 대바늘 막코로 60코를 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60코를 어,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단 꾀멜실은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음, 자, 마코를 자은 다음에 처음은, 어 안뜨기로 쭉한줄갈 거예요. 자, 이렇게 초코 안뜨기로 빼고, 어 안뜨기로 쭉 뜨는 거죠. 이렇게. 안뜨기 빼고 쭉 안뜨기로 이렇게 쭉 끝까지 갑니다. 저는 컨티넨탈로 진행할 거고요. 이렇게 왼손에 걸었을 때는 컨티넨탈을 배우고 싶으시면 뜨신 컨티넨탈 검색하시면 겉뜨기, 안뜨기, 고무뜨기, 메리아스, 뭐 변형, 고무뜨기 등등 나옵니다. 자, 그럼 쭉 끝까지 안뜨기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안뜨기 왔어요. 음, 어, 자, 얼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얘보다는 살짝 작을 수도 있긴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모에어가 빠졌기 때문에. 어, 그래도 일단은 쭉 한번 저는 진행해 볼 거고요. 자, 일단은 이제 60코 잡아서 안뜨기 죽었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메리아스 진행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가면서는 쭉 겉뜨기, 뒤집어서 되돌아올 때는 쭉 안뜨기, 가면서 겉뜨기, 되돌아올 때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자, 겉뜨기로 갔다가 안뜨기로 되돌아, 되돌아오면은 한번 왕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24번을 왕복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처음 코 잡은 것까지 포함하면은, 어, 코 잡고 한번 떴으니까 총 25, 음, 25, 왕복이라고 보면 될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뭐 조금 더길이더 길게 떠도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초코 겉뜨기로 빼고, 어, 그리고 쭉 겉뜨기. 앞면에서는 이렇게 쭉 겉뜨기 뒀다가 되돌아올 때는 안 뜨기. 지금부터 겉뜨기, 안 뜨기, 한번 왕복, 겉뜨기, 안 뜨기, 두번 왕복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24번을 더 왕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메리아스로 쭉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옆에 있는 큰코 있잖아요. 이거를 세면은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다, 열 여, 열 일곱, 열 여덟, 열 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그러니까, 코를 잡고 안뜨기로 되돌아온 다음에, 지금 24번 왕복하면, 이렇게, 이렇게 옆코가 25개가 나와요. 이게 하나가 한번 왕복이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음, 가면서, 이제, 여기, 겨드랑, 이게 팔 진동을, 어, 들어갈 거예요.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시작 부분에서는, 첫코 빼고, 어, 첫코 빼고, 그 다음 코 뜨고, 두코 한꺼번에, 하고 쭉 뜨다가 네 코가 남았을 때 하나 빼고 하나 엎고 두코한아 하나 빼고 하나 뽑 아니 하나 빼고 하나 뜨고 엎어 씌우고 그 다음에 어 겉뜨기 두개 이렇게 뜨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바로 보여드리면서 진행할게요. 자. 자. 자, 일단 이쪽 면에서는, 자, 진행하기 전에 미리 여기다가 아래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어, 자, 지금 이 위부터 어, 코 줄임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안 헷갈리겠죠? 첫 코를 겉뜨기로 빼고, 그 다음 코를 겉뜨기로 뜨고, 그리고는 그 다음 두 코는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이렇게 뜨면은, 어, 한 코가 주는 거예요. 요래 했으면 쭉 이제 쭉 겉뜨기 어디까지 반대쪽에 네 코가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를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반대쪽에 네 코가 남을 때까지 쭉 겉뜨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면은 그... 이제 네 코가 남았잖아요. 네코 어, 남았으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네 코가 남았을 때네코 중에 첫 번째 코를 이렇게 겉뜨기 방향으로 찔러서 빼고 그 다음 코를 겉뜨기로 뜨고 그 다음에는 여기 뺐던 코를 뒷 코를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업어 씌워주면 돼요. 그리고 나선 나머지 는 그냥 쭉 뜨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뜨고 뜨고 나서 뒤집어서는 쭉 안뜨기로 코 줄임은 앞면에서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른쪽에서는 두코 한꺼번에 라면 코가 이렇게 눕게 되고 왼쪽 편은 하나를 빼고 하나를 뜨고 퍼쉬우니까 코가 이렇게 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대칭이 되게 요런 모양으로 코가 눕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니까 이렇게 대칭이 되게 누워야지 모양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면서는 앞면에서는 코를 줄이고 뒷면에서는 그냥 쭉 안뜨기로 어, 끝까지 진행하고 자 이렇게 뒷면에선쭉 안뜨기로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은 쭉 마저 안뜨기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한번 줄여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 같은 방식으로 총 다섯 번을 코를 줄이시면 돼요 지금 한번 줄였기 때문에, 또 앞면에서 가면서 코를 줄이고, 되돌아올 때는 그냥 안 뜨기로 되돌아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총 다섯 번코 줄임.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음, 한 번, <laughs> 한번 줄였으니까 네 번을 더 줄이면 되고요 어, 지금은 이제 한 번만 더, 컨티넨탈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티넨탈로 진행하면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마찬가지로 초코를 빼고 겉뜨기를 뜨고 제가 하는 방식이 컨티넨탈이에요. 어, 뜨신 컨티넨탈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는 컨티넨탈 방식으로 하면 코가 이렇게, 음, 자 잠깐만요. 코가 이렇게 어 반대로 걸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코 한꺼번에를 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이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 뒤쪽으로 찔러서 이렇게 빼고, 뒤에서 또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빼고, 두 코를. 그 다음에 앞으로 찔러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놓고, 코 방향을 바꿔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두 코를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이렇게 찔러서, 어, 컨티넨탈 진행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코를 한꺼번에 뜨고, 코를 아메리칸 스타일 방향으로 돌려놓고 뜬 다음에 쭉 끝까지 또 마찬가지로, 어, 네코 남을 때까지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또네코 남을 때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래. 네 코가 남았죠? 그러면은 이제 컨티넨탈로 이렇게 제가 뜨는 방식의 컨티넨탈로 하시면은 두코 한꺼번에를 이렇게 앞으로 찔러서 두코 한꺼번에 이렇게 그냥 바로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냥 뜨면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하나 빼고 하나 뜨고 퍼어 씌웠을 때처럼 코가 이렇게 누워지게 돼요.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해서 어, 총 다섯 번을 이제 현재 제가 두번 어, 코줄임을 했죠. 음, 그러면 이제 쭉 뒷면에서는 그냥 쭉 안뜨기로 되도록 하고 총 다섯 어, 번을 코줄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어,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요거 표시한 거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코가 다섯 개 있죠. 그 말은 다섯 번 왕복했다는 거, 다섯 코를 코주림을 다섯 번 했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여기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여기 코주림 끝났으니까 쭉 그냥 어, 코주림 없이 그냥 메리아스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어, 총 19번, 어, 왕복이에요. <laughs> 그 말은 지금 요코 줄임 하면서 5번을 왕복했으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14번이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 이제 쭉 메리아스로 앞면에선 겉뜨기, 되돌아올 땐 안뜨기. 메리아스로 쭉, 어, 여기 어깨선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쭉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음, 자, 여기 표시해놓은 거 위로 총 19번. 어, 이렇게총 19번.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아10 11 12 13 14, 14 15 16 17 18 19 그러니까 여기 코 줄임 한 다음에 14번 해서 이제 여기 어 겨드랑 파기 시작한 부분부터 는총 19번이 된 거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어깨 선을 어깨 선을 줄여야 되는 거죠. 어 어깨는 자, 어떻게 줄일 거냐면은 어 어깨선은 6이랑 7 그리고 뒷목에서 1, 1코를 줄일 거예요. 그러니까 6, 7, 1다 더하면 14코. 그러니까 여기서 14코 왔다갔다 하면서 어, 코 줄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여기서 어깨에서 목 쪽으로 가면서 어, 6코를 엎어씌우고 코막음을 해주고 쭉 14코 끝지점까지 그 왔다가 목 쪽에서 되돌아가면서 하나, 엎어씌우고 그리고 쭉 와서 다시 나머지 7개를 줄이면 돼요 자 일단 대충 말로 설명해 드리고 어, 이제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서 14코 1234567891011121314 14코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헷갈리지 않게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진행하면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일단은 쭉 뜨면서, 자, 이렇게, 어, 원래 뜨던 거는 그대로, 어, 뜨면서, 여기 어깨선에서 코막음 6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겉뜨기로 젓코 빼고, 겉뜨기 뜨고, 뒤코골로서 엎어 씌우고, 하나, 엎었죠? 뜨고, 뒤코골로서 엎어 씌우고, 둘,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씌우고 셋 뜨고 걸어서 엎어 씌우고 넷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씌우고 다섯 하고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씌우고 여섯 자 이렇게서 해 이제 여섯 코를 이렇게 코 마금을 했죠 여섯 어, 코를 코 마금을 했으면은 쭉 이제 열4코 지점까지는 일단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겉뜨기로 진행해야겠죠? 이렇게 쭉. 자, 야. 이렇게 오면은 여기. 딱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럼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제 안뜨기 쪽 면에서 되돌아가면서 목선에서 몇 개? 하나. 어, 목선에서 하나. 그러니까, 첫, 여기서. 자, 이 상태에서, 음. 이 상태에서 첫 코를 안뜨기로 하나 빼고, 그 다음 코를 안뜨기로 뜨고 뒤코를 걸어서 엎어씌우고 자 그러면은 하나를 엎어씌웠죠. 그럼 쭉 끝까지 뜨는 거죠. 그리고 한 코가 남았을 때 뒤집어서 이제 가면서 다 엎어씌우면 돼요. 한 코가 남았을 때 뒤집어서 음. 뒤집은 상태에서 그 다음 코를 그냥 바로 빼고 자꾸 초점이 안 맞네 얘가 그 다음 코를 바로 빼고 뒤 코를 걸어서 엎어 씌우고 그 다음부터는 쭉 뜨면서 엎어 씌우면 돼요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씌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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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요 녀석까지 뜨고 뒤코 걸어서 오퍼 씌우면은 어 한쪽 어깨 완료. 그러면은 실은 이쪽은 길게 자를 필요는 없어요. 이 정도만 잘라서 쭉 위로 끌어올리면은 짜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보시면은 이거는 한코 남은 상태에서 뒤집어 주면은 이렇게 층이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갈 때 자연스러운 어 각이 안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코를 남긴 상태에서 해준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제 어어 어, 나머지 부분을 또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 건너편에 요 코.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 있었던 이 옆에 여기. 열 14번째 코요 녀석. 요 녀석.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새로운 실로 이렇게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다가 새로운 실로 첫 코를 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코를 이렇게 빼 주고 한 코를 어. 한 코를 빼 주고 자. 이렇게 한 코를 빼 주고 여기다가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쭉 뜨면서 진행하면 돼요. 겉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퍼 씌우고. 겉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퍼 씌우고. 자, 쭉. 어디까지? 반대쪽에 14코가 남는 지점까지. 음. 그러니까 이것도, 자, 요거를 빼고, 잠깐 이렇게 옮겨놓도록 할게요. 반대쪽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반대쪽 어깨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숫자의 코를 남겨주고 나머지를 다 엎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표시한 반대쪽 코만 남기고 나머지 뒷목 쪽의 코는 막쭉 끝까지 뜨면서 겉뜨기로 뜨면서 엎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여기가 왔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하면 이쪽 반대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코가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 합치면 15 코가 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쭉 이렇게 해서 한 코를 더 뜨고 이 코까지 마저 엎어 주면은 이제 이코 포함해서 총14 코가 남게 되죠. 그러면 뒷목을 다다 어, 엎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쭉 이제 끝까지 어, 뜨면 돼요. 반대쪽 어, 왼쪽 어깨 끝으로 자 이렇게 쭉 겉뜨기로 끝까지 떠주고 어, 다 떴으면 뒤집어서 이제 반대쪽 어깨에서 했던 6, 1, 7 이거를 지금 이제 해주면 돼요. 어, 안뜨기 면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자 이렇게 해서 초코 안뜨기로 빼고 그 다음에, 안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이렇게 엎어 주고 하나 안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주고 둘 안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주고 셋 안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주고 넷 안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주고 다섯 안뜨기 뜨고 뒤코 걸어서 엎어 주고 여섯 여섯 개. 했으면, 이제 쭉 또, 이제, 음, 목, 목까지, 어, 해, 진행해줘야겠죠? 그러다가, 목 쪽에 한 코가 남으면은,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을 위해 한코 남았을 때 뒤집어서, 그 다음 코를 그냥 빼고, 이렇게 디를 걸어서 엎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 코를 엎었으니까 쭉또 이제 어깨 끝으로 떠주고, 또한코 남았을 때 뒤집어서, 이제 남은 코를 마저 다 엎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코 안뜨기로 바로 빼고, 뒤코 걸어서 엎어주고, 이제 이렇게 다 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다 엎어주면은,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요렇게 끝까지 다 퍼준 다음에 실 자르고 쭉 끌어올려 주면은 테르 어 아동용 가디건 등판 완성. 예이. 이게 메리아스기 때문에 어 실이 말립니다. 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모양이 잘 보이게 한번. 어 다림 다림질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짠 하고 다림질을 하려고 했지만 어, 지금 잠깐 다림 다림미가 목통이라 가지고 어, 다림이 다림질은 이따가 하도록 하지요. 어, 림질질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어, 요래 요래 어잘 어, 펴졌어요, 그쵸 이렇게 형태 대충 보이시죠? 어, 목 요렇게 파지고, 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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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대충 요런 형태의 어, 등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앞판을 어, 해볼 거예요 앞판은 일단은... 어, 자 보시면은 앞판은 요렇게 해서 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반쪽짜리 니까 그쵸? 그리고 앞판 라운드로 이렇게 팔거예요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음. 앞판에 왼쪽 판부터 할 거예요 왼쪽 판부터 왜냐면은 오른쪽 판에다가 단축구멍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 판부터 할 거고요 음그 보통 이제 남자 꺼가 이제 오른쪽에 어, 단축구멍이 달렸죠 어, 그걸 기준으로 일단은 하는 거예요 어, 뭐 여자 꺼는 똑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반대쪽에다 달고 싶으면 반대쪽 판 먼저 뜨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어, 수월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어, 시작 코는 34코 어, 대바늘 맞고 34코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5.5mm 바늘로 같은 실로 해서 어, 34코를 어, 잡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자 이렇게 대바늘 맞고 34코를 어,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이거는, 어, 뭐랄까, 꿰매는, 매달린 실이 이쪽에 매달리게 어, 될 테니까, 어, 꿰매는 실을 좀 남겨두셔야 돼요. 어, 왼쪽 편뜰 때는. 자, 그래서 34코를, 음,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에 조금 여분을 남기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